지우. 배가 쑥, 어우, 뭐 그냥 히말라야 급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놀랬거든. 기겁했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그냥 막 호르몬 변화도 오면서 그 원래 아팠던 그 근육들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50 넘어가면 노화가 오니까요. 그거 푹 꺼지듯이 그냥 배가 훅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헐, 막이 정도로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이제 더 나가면 완전히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이제 딱 서가지고 코어 때문에요. 그렇게 숙일 일은 없는데, 나는 허리 아프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람 선생님도 거의 다 섰다. 잘 유지하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혀를 내둘릴 정도로 놀랄 정도로 잘 세워놓고도 습관적으로 자꾸 숙이는 거죠. 웬만한 초기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뭐그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요. 운동선수 때 아팠던 건 워낙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요가 아니었으면 못 걸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에콜스 요가가 저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려워요. 감정의 네 가지 기능이라는 걸칼 융의 자유인을 위한 30초 강의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를 나눠요. 이제 그것도 한번 그냥 이렇게 항목별로 짧게 정리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긴 한데요. 이게 지나치게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하품 나오지 않으실까? 그래서 좀 미루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기능의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감정은 합리적인 기능을 갖는다. 이거는 아주 오늘 짧게 정리하고 2분 명상을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왜 합리적인지 그냥 이해가 확 되지 않나요? 감정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내가 행한 것 그대로가 그냥 마치 그 판화 찍히듯이 그대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지듯 그냥 그려지는 거고요.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거울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판화를 내가 갖다 찍는 것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다양하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판화를 찍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판화라는 거는 그렸지만 그 모양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모양도 보면, 이거는 그냥 뭐 나무나 동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찍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투사한 모양이죠. 융이 얘기하는 투사의 모양.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화가 막 나요. 짜증이 막 나요. 근데 나의 우아함은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경우에 특히 밖에서 이런 일은 많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소리는 못 지르겠어요. 근데 화의 감정이 기본적인 베이스고 뿌리예요. 말은 이렇게 하죠. 어머, 정해요. 예. 화장실 갈까? 우아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힘을 꽉 잡고 가요. 이게 바로 판화 같은 모양이에요. 판화의 모양은 이런데 찍힌 건 모양은 똑같다는 거죠.
애는 느끼죠. 엄마 화났구나. 왜? 화장실. 저 눈빛을 봐. 입꼬리에 힘을 봐. 오, 난 맞을 수도 있겠구나. 알고 있는데 모양은 달라요. 이게 이제 판화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거울은 어떨까요? 울컥하고 울려오거나 마치 폭포수의 문을 열듯 그 뭐죠? 댐의 문을 열고 물이 방출되듯 참지 못하고 폭류해요. 마치 설사 같은 거죠. 예, 설사는 참을 수가 없는 상태죠. 방귀는 좀 참기도 하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마치 설사처럼 이렇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뿌리가 깊은 요가적으로 보면 까르마 몇 수십 년, 수백 년, 뭐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역사로 봤을 때 이렇게 밀고 가는 힘인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감정의 폭력.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구나. 저 사람 지금 말 표현하고 이게 그냥 감출 수 없는 그게 그거네.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집에 가면 이불 킥이 나올 만한 각의 감정.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하는 짝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그 짝사랑 상대에게 아, 나 그렇게 말하지 말 거야.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술 먹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훅 나가는 너무 좋아하는 걸 오랫동안 참다가 휙 나가버리는 아유 그때 혀를 잘라버릴 걸뭐 이렇게 얘기 아, 너무 잔인한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런 감정이죠. 그게 이제 거울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자 같다는 건 어떨까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거울처럼 비춰볼 필요도 없고요. 판화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찍을 수도 없는, 그냥 그것이 그것인.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것은 그 주변에 그것이 그려지는. 피할 수도 없고, 태양을 피하고 싶은 우리 비의 마음을. 예, 아, 저는 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것이 그것인. 그래서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사람의 물체이기도 하고, 그거는 그려지는 어떤 하나의 형체잖아요. 어떨 때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태양에 비춰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그냥, 원래 그 사람 그렇잖아.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거죠. 아, 그 사람이면 참았겠네. 아, 그 사람 원래 안 그런데. 아니,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아이, 그 사람이 그랬을 리는 없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요. 이뤄지는 게 바로 그 그림자의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감정은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행한 그대로가 그대로 표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합리적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감정을, 이거는 칼 융이 해석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에콜스로 제가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한 줄만 칼 융이 얘기한 거예요. 감정은 합리적이다. 근데 정말 이게 경전의 내용과 요가 경전, 불교 경전, 그 모든 경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그대로 떠올라서 하나의 나의 감정의 패턴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감정의 패턴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명확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한데 하고 내가 나를 경고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주의를 줄수 있는, 그래서 그 나를 괴롭히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로 갈수 있게 떠오르는 게 감정이라고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를 자꾸 내면, 아, 나 이러면 혈압 올라가는데, 아, 나 이러면 두통 생겨, 아, 나 이러면 위장 꼬일 거야, 나 이러면 부을 텐데, 시기 질투심이 막 올라오면, 아, 나왜 이렇게 치졸하고 옹졸하냐? 뭐 이렇게 내가 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게 바로 이제 주의를 주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싫으면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나는 감정을 일상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은 제어가 안 돼서 폭로하듯 방출해내는 게 없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는 그런 2분 집중 명상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정은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리적인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밀어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덮지도 말고, 있는 것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감정,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쉬면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의 상태를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고,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지, 어떤 고삐를 어떻게 매서 조율할지를 잘 정리해 봅니다. 오늘 수다니파타 마지막 날이죠. 그대로 계속 명상을 하시면서 수다니파타의 마지막을 명상으로 마무리하시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쉽기도 해요. 고타마의 가르침을 듣기 이전에 어떤 자가 이전에는 이러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고 내게 설명해 준 것, 그것은 모두 전설에 불과하고 그것은 모두 사유의 혼란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고타마는 홀로 암흑을 떨쳐내고 앉아 고귀한 자로서 빛을 비춥니다. 고타마는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입니다. 고타마는 광대한 명지를 갖춘 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고 시간을 뛰어넘고 가래를 소멸하며 번뇌가 없는 가르침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에게 견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대한 지혜를 갖춘 고타마님, 광대한 명지를 갖춘 고타마님 곁에서 빙기하여 그대는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고 시간을 뛰어넘고 가래를 소멸하고 고뇌가 없는 가르침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에게 견줄 자는 아무데도 없다. 바라문이여, 저는 저 광대한 지혜를 갖춘 고타마님, 광대한 명지를 갖춘 고타마님 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고 시간을 뛰어넘고 가래를 소멸하며 고뇌가 없는 가르침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님께 견줄 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방일함이 없이 밤낮으로 마음으로나 육안으로 그를 봅니다. 그 님께 예배드리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생각컨대 그 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희열과 정신적 새김은 고타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시거나 그 가시는 곳곳을 향해 나는 기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는 항상 그곳으로 거닙니다. 바라문이시여, 그와 맺혀져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정신입니다. 진흙탕에 누워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표류하다가 마침내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 없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만났습니다. 박갈리와 바드라붓다 또는 알라비 고타마가 믿음을 선언한 것처럼 그대도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십시오. 빙기하여, 그대는 죽음의 영역에서 피안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성자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덮개를 걷어내고 황무지가 없고 말솜씨가 있는 님입니다. 그는 신들을 뛰어넘는 것을 잘 알고 높고 낮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의심을 가진 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데도 비할 데가 없는, 빼앗기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저는 분명히 도달할 것이니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한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피안으로 가는 마무리 경이 끝났습니다. 이로써 피안으로 가는 길의 품이 끝났습니다. 그 제목은 차례로 서시, 하긴, 아지따의 질문, 하긴, 띠싸, 멧대 이하의 질문, 하긴, 뿐나까의 질문, 하긴, 메따꾸의 질문, 하긴, 돗따까의 질문, 하긴, 우빠시바의